안녕하세요. 랜망대입니다. 본부 금토요일 시대의 메인, 본부 말씀 흐름이 넘쳐나는 오늘은 토요일 핵심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부지의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 서부지의 목회자분들이 화면에 얼굴이 나올 때에 큰 박수와 함께 기억하고 각인하고 기도하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호성 너무 좋습니다. 역시 서울은 복음운동으로 세련됐다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수용 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수용 지회장님. 네, 네, 우리 지회장님. 네. 오, 인기가 많으세요, 복음 때문에. 네, 네, 우리 지회장님, 오늘 지회 목회자 메시지를 통해서 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얻으셨는지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지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 3집중으로 777 3집중 속에서 우리가 3 응답 또 3 세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또 삼뜰 성전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30년 동안 말씀 운동해오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큰 감격 속에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30년이 지나오기까지 매 순간이 시간만 지난 것은 아니고 계속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돼서 순간순간이 감격 속에 왔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놀라운 것은 계속 들어왔는데 새롭게 성취될 절대 언약의 메시지가 매주마다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3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 세계와 후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교실을 장악하라, 클래스를 장악하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과 전 세계 학교 계통으로 인재들을, 네피림 인재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사상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19장 8절 10절에 회당 전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런 네피림 문화를 꺾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우리 목사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지금은 집중하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떨려하셨는데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30년 그냥 흘러온 게 아니군요. 목사님 멋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원 목사님이신 백승용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질문을 이렇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요구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인도받아 오셨는지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제 불신자였던 제가 예수님 믿는 집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한 것 그게 감사하고, 두 번째로 제가 다른 교단 신학생활 중에 신학하는 중에 다락방에 있는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다락방을 94년도 접하고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게 감사하고, 또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대한 절대 미션을 가지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난 성도들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행복의 축복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현장에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되어지는 이런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목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서울 서부지회 목회자분들의 복음 센스 너무 좋았습니다. 안타를 두 번 치셨어요. 마지막 홈런 날려주셔야 됩니다. 네, 부담을 가지시고. 네. 네, 오늘 지회 목회자 메시지 때에 금토일 시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특별히 서울 서부지회 45분의 목회자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앞으로 금토일 시대 준비하실 건지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홈런. 너무 어려운 공을 던져주셨는데 예, 홈런 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따라서
우리 핵심 토요일 금토요일 시대 응답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따라오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각 교회별로 되어지고 있는 금토요일 시대의 응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받아가면서 주신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부지의 우리 또 핵심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금토요일 시대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홈런을 날려주셨습니다. 서울 서부지회와 함께하는 핵심 현장에서 제12회 렘넌트 망대가 공개됩니다. 이유가 있기에 이유가 없다. 5, 6년 전에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말씀으로 가장 높은 곳에 응답을 받고 있는 제12회 렘넌트 망대,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What is cryptocurrency? It is a new form of electronic mone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at we learned in the previous Remnant Partisan session. Transparent transaction records, cash anonymity, and transcending space are its characteristics. An anonymous programmer created it 16 years ago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currency system. The first cryptocurrency introduced was Bitcoin. Despite economic experts initially disregarding it, people who took notice of its future potential started trading, skyrocketing its value. This resulted in speculation and the creation of a very large variety of coins at random. The general public also perceived the situation negatively. Nonetheless,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nce dismissed cryptocurrency craze as bubbles, have now launched Bitcoin funds. It is gradually becoming an asset class in the financial sector. The future will see greater revolutions in society and economy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 payments,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asset tokenization, and decentralized applications. In the future, cryptocurrency is predicted to become a new currency format adopted and used more widely by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Now, introducing a lay leader from Hong Kong, Asia's financial hub, who is building a partisan of light.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이호창 선교사님의 장남이며 지금은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에서 전무하고 있는 이승윤입니다. 현재 하는 일은 인기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제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마이크 네 제대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쪽에서 확인. 자,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또 뭔지,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 좀 생소하죠 렘넌트들? 근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5, 6년 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멋진 중직자분이신데요, 우리 237을 두고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홍콩은 한마디로 TCK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먼저 제가 있는 홍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땅이지만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또 국제화된 어떤 세계 금융 중심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다민족이 많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화가 가속돼서 많은 홍콩 사람들과 외국인이 좀 떠나기도 했지만 그 빈자리를 중국에서 온 엘리트들이 채우는 걸 보고 이 지역 또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홍콩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부각돼서 중국 정부에서도 홍콩 시스템 유지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떠났던 외국인들이 다시 홍콩을 찾고 있고요. 237의 문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국에서 이민 온 성도들도 있고 또 아프리카의 난민으로서 홍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렘넌트로 자라고 있고요.
홍콩에는 현재도 세계 랭킹 100위권 안에 있는 대학이 5개나 있고, 또이 작은 도시에 국제학교가 무려 80개나 되어서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의 현장인 그곳에서 지금까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점이라고 하나요? 그 대표시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게 아닐 것 같아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여정 아주 렘넌트들에게 팍 꽂히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걸어온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말씀 성취 응답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원래 한국에서 어릴 시절 딱히 공부를 잘 못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님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싱가포르를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만 신앙과 삶의 어떤 차이로 이중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게 됐고, 거기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대학 시절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게 됐고요. 그래서 공부를 중도 포기하면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2002년 렘넌트 대회에 복음 가진 엘리트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엘리트라는 말씀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사실 복음 가진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요. 엘리트에 집중이 돼서 나는 엘리트가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까라는 원망 섞인 생각을 가졌고 메시지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저는 이제 엘리트를 그 뒤로 쫓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복음 가진 자로 저를 인도하셨고, 그거를 확인하는 길로서 그 이후로 세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안양동부교회에 함께 섬기게 됐고요. 거기서 복의 근원 그리고 7천 전문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을 복 주시고 또 7천 전문제자를 찾는 그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너무 멀어져 보였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힘을 얻고 싶어서 말씀의 자리에 있으려고 그냥 노력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개인의 한계를 많이 느껴서 그 당시 이제 아버님께서 선교를 하시던 현장인 북경으로 좀 도망치듯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이 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오히려 제가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도록 훈련시켜 주셨고요. 오히려 거기서 있는 몇년 동안 정말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 임하였고요. 근데 그 말씀이 했을 때그 저는 단순히 그 말씀이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교회를 그 무리를 이끄듯이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할수록 막상 저의 업의 문인 더 막혔고, 그러던 와중에 처음으로 블록체인이라는 생소한 분야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 역시 생소했고 미래도 예측할 수가 없었고, 또그 과정 중에서 저는 말씀 듣고 흐름 타고 싶긴 했지만 뭔가 그 향후 몇년 동안 앞이 캄캄했었고
말씀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이제 한국으로 중직자 대회에 참석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중국으로의 그 입국이 금지돼서 그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고, 그때 저를 하나님께서 홍콩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중직자 대회에서 주셨던 말씀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고, 내가 그 선교지 현장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은 인본주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고 홍콩으로 왔는데, 막상 그러면 좀 삶이 나아질 줄 아세요? 근데 왔는데 오히려 오자마자 홍콩 시민과 중국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위가 터졌고요. 와서 준비하던 사업이 그 덕분에 다 문이 닫히고, 그 후에 바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아내는 질병에 걸려서 이제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고, 그런데 뭔가 이 터널이 안 끝나는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내가 치료를 받는 그 1년 동안, 그 당시에 렘넌트 대회에 그 렘넌트 24 찬양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의 치료를 마치고 홍콩을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중직자가 평생에 교회에 평생을 거는 거는 당연한 축복이고, 그거는 뭔가 어떤 그런 대단한 각오를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야 될 너의 축복이구나라는 의미를 받게 되어, 그 이후로 홍콩에서 중직자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 홍콩 집회와 이번 렘넌트 망대의 이 준비 과정을 통해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 가진 엘리트를 키울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성취해 오셔서, 그 성취를 위해서 저를 이 세계화의 도시로,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으로 부르셨구나, 이 재앙 시대를 막을 렘넌트를 키울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부분을 이번에 특히 이 렘넌트 망대의 이정표를 통해 정리하면서 더욱더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 성취의 여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들,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어서 메시지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관리하시는 자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시죠? 간단하게 바로 얼마나 되시죠? 지금 저희 팀에서 지금 하루에 운영하는 자산은 한국 한화로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1조 원. 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장로님께서 앞으로 렘넌트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멘토링과 왜 렘넌트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딱 정리해 서서 말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렘넌트들에게는 두 가지 영역에서 멘토링을 하고 싶고요. 하나는 이제 영성 부분인데,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왔지만, 처음에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한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언약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과 함께 분명히 렘넌트들의 삶에서도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이 있을 텐데, 그걸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찾고, 지금 그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뭔가 언약으로 이 미래를 볼수 있도록 그 일을 함께 돕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777 기도가
이게 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종합한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인지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에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현재 3단체가 어떻게 흐름을 갖고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 기반에서 어떻게 금융과 기술이 출발됐고 그 본질이 뭐고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그 미래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고요. 왜 렘넌트를 키워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렘넌트는 제가 키우거나 저희가 키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렘넌트 운동에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제가 참여하는 것만으로 함께 영광 받고 함께 축복 누리는데 안 참여하면 제가 너무 손해죠.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일수록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미래 시대를 두고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렘넌트 운동에 렘넌트들과 함께 777 멘토링이 월요일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본부의 국제 렘넌트 국제 학교가 인터넷상에서 줌을 통해서 렘넌트 망대들과 함께 시작되었고요. 이제 12회 이제 렘넌트 망대이신 이승윤 장로님 50세세요. 와우. 자, 이분께서도 함께 월요일부터 우리 렘넌트 너무 놀랐어요. 자, 렘넌트들과 함께 네. 777 멘토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 5촌 종족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에게 또 전도제자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은 제가 저의 개인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붙어만 있어도 그 과정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나의 개인의 언약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들리는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주님이 주신 약속, 세계복음의 응답, 렘넌트에겐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77 기도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다섯 건 샀어요. 내돈내 산. 제 돈으로 제가 샀습니다. 왜 샀냐면 오늘 중요한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이 있거든요. 선물 주려고요. 5월은 가정의 달, 복음 가정의 달,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날씨, 가장 좋은 달입니다. 777 종합 선물 세트를 종합되어 있대요. 완전 전도운동 다락방 성경적인 복음운동 30년 동안 애기스한 것만 모아놓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책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렘넌트 망대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밤 이렇게 777 기도 속에서 서 있는 렘넌트 망대. 아침, 밤, 777 기도 속에서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수 있는 렘넌트 운동. 이 속에 우리가 있음이 너무 행복한 일 아닐까요? 그죠? 네, 제12회 렘넌트 망대 블록체인 현장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우리 중직자 장로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발견하고 미션을 확인하고 응답이 오는 문제가 있다? 말씀 통해서 마게도냐 전환점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우리 제12회 렘넌트 망대 이승윤 장로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